유난히 길고 추웠던 2020년 12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새벽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단호한 결별을 의미합니다. 12월 16일 새벽 4시, 당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는 맥이 풀려 있었습니다. 장관님, 방금 징계 의결서에 다 사인을 마쳤습니다. 그가 고직을 꼽지 않아 결국 정직 2개월을 넘지 못했습니다.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 출근을 서두른 추미애는 징계위의 정직 2개월 의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측근 한동훈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본인이 수사한 정치 사건의 재판부를 사찰하고 사건 당사자인 언론사주를 만나며 검사 윤리를 위반하는 등의 엄중한 비리를 저지르고도 그 정도의 경징계에 그친 것이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고작 정직 2개월 정도의 잘못을 가지고 임기 보장된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를 한 것이냐, 그렇다면 검찰총장 찍어내기 아니냐, 윤석열에 대해 우호적인 언론은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글쎄요. 축하받을 일이라기보다 좀 예상밖의 결론이어서 걱정이 앞서는데요. 의회의 경징계 결론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축하는 부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얼떨결에 그가 단어를 잘못 선택한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노영민 실장의 발언에 추 장관은 한 대 맞은 듯 아득했습니다. 아, 저 그리고 이따가 징계 의결서를 가지고 들어오실 때 사직서도 미리 써가지고 오셨으면 합니다. 뭐라고요? 2020년 12월,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법률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시 재판부 성향 자료 불법 수집,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네 가지 사유로 징계 의결을 청구했고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일이었고 당시 추 장관의 징계 절차에 맞서 검사들이 검란을 일으킨 듯 항명을 했던 이 사건은 축하를 받을 일이 아닌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징계 2개월이란 가벼운 징계 결정에 대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해야 하는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의결이 통과된 것에 대해 축하한다라는 이상한 말과 함께 장관 사직서를 갖고 오라고 했을까요? 또 노영민 실장은 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잘 컨트롤이 되고 잘 소통이 되는데 추 장관은 컨트롤이 안 된다, 답답하다, 이렇게 주변에 자주 불만을 토로하는 말을 했을까요? 노영민 실장은 왜 검찰총장 징계 수위가 낮아 낙심을 하는 추미애 장관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한 것일까요? 탐사 전원 온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징계하던 2020년 12월의 그 시간을 다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움직이던 노영민 비서실장의 시간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윤석열은 이를 빼앗아 수사권이 없는 대검 인권부로 넘겨 감찰을 임의로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의 감찰은 감찰 개시 보고만으로 감찰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이에 불응해 감찰을 계속하겠다고 버텼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시작하자 윤석열은 스스로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 지휘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채널A 이동재 기자 측 변호인이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요구하자 윤석열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뒤집고 스스로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소위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성향을 분석한 판사 사찰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담당 판사의 성향과 이력, 그리고 세평 등을 담은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 사건이란 조국 장관 사건,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등 윤석열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정치적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재판부 판사의 주요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개인 취미, 물의 약이 법관 해당 여부, 검찰 인맥과 같은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JTBC 사주 홍석현을 만났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이 지시하여 보도한 국정농단 관련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변희재에 대해 JTBC에서 고소한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 중이었습니다. 홍석현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공판을 진행 중인 사건의 직접 관계자였습니다. 엄연한 검사윤리 강령 위반이었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정치검찰총장의 행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 절차를 밟아갔습니다. 징계 절차에 앞서 2020년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저서에 따르면 이때 당시 추미애 장관은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윤 검찰총장을 왜 징계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검찰총장에 나가고 난 다음 내가 나가더라도 나가겠다며 임무 완수 의지를 강력히 표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징계가 결정되자마자 추 장관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당시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는 윤 총장의 징계 사안에 비해 매우 경미한 결론이어서 낙담한 추 장관에게 말입니다. 이 징계에 대해 법원은 해임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비리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 축하 인사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임이 마땅한 사유에 대해 겨우 정직 2개월의 경징계로 결정된 곤욕스러운 상황에서 축하를 받았으니 단어를 잘못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영민 실장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와대로 보고하러 올 때 사직서를 갖고 오라고 추 장관에게 말을 한 겁니다. 노영민 실장의 말에 추 장관은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럴 수는 없겠는데요. 나는 사표를 내지 않을 겁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오히려 제가 약속한 일을 끝까지 할 겁니다. 그러자 노영민 실장은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한 번 더 단호하게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 테니까 차라리 국무총리가 해임 건의를 하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저를 해임하십시오.
추미애 장관은 당시 이해찬 전 총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노현민 실장이 사직서를 갖고 오라고 한 것이 대통령의 뜻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이해찬 전 총리는 앞뒤 설명을 다 듣더니 사표를 절대 내면 안 된다. 아마도 사표는 대통령의 의사가 아닐 것이다. 징계 의결서를 서면 보고하지 말고 청와대로 들고 가서 대면 보고를 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을 꼭 만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징계권자는 대통령이므로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 의결서에 대통령이 재가를 함으로써 집행됩니다. 징계가 결정돼 대통령의 재가를 받던 날 오후 3시 정부 합동청사에서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행안부 장관 등이 함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국민께 드리는 브리핑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징계 의결서를 가방에 넣은 채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의 머릿속은 온통 징계 의결 이후 전개될 상황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권력기관 개혁 브리핑보다 검찰총장 징계에 집중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브리핑룸에 들어서기 직전부터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사진 기자들은 추미애의 무거운 표정을 담아내느라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바빴습니다. 셋 중 추미애의 브리핑 순서가 맨 먼저였습니다. 미리 작성한 문서를 읽어 내려가면서도 앞으로의 계획과 의지를 말할 때는 더욱 또렷하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는 브리핑을 마치고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추 장관은 노영민 실장이 자신에게 사표를 내라고 한 것이 누구의 의지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노영민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만나야 한다고 알려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따로 할 말이 있다는 거였는데 추미애 장관은 그러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추 장관은 곧바로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온몸에 기운이 빠지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오후 5시가 지난 시각 추미애 장관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를 빠져나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노 실장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맞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가볍게 목례만 하고 곧바로 둥근 회의 테이블로 안내돼 앉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 의결서를 읽어나가며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받은 대통령도 그 자리에 배석한 비서실장도 내용을 귀담아 듣고 있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직 2개월로 난 것이어서 그런지 과정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무슨 내용으로 그런 결론이 난 것인지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끝까지 듣고 있던 대통령은 마지막 페이지가 끝나자 의결서에 재가의 서명을 마쳤습니다. 대통령은 여기까지만 해도 추미애 장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치하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도 이루어졌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출범할 수 있게 된 것이 추미애 장관의 공이라며 덕담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은 징계 수위보다 징계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두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징계 사유가 있으면 법 절차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고 이런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례를 만든 것도 민주정부니까 할 수 있는 개혁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이어가던 대통령은 잠시 숨을 멈추었다가 그러니
이제 장관이 결단을 해야 하는 때가 왔다고 추미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게 물러나라는 말씀이신가요? 대통령은 그렇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추미애는 대통령님께서 제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곧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의 입장도 있고 추미애 장관도 당대표를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그런 정도는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을 미리 정해둔 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사표를 받기로 당정청이 미리 의견을 모았고 오전 노실장의 전화통화에서 추 장관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대통령이 직접 말을 꺼내게 한 것이라는 짐작이 들었습니다. 장관 인사권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물러나달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대답을 하는 대신 물러나겠다는 의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청와대 소통관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직접 사표를 냈다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도 언론에서 경질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니 꼭 소통관에 들려서 징계에 대한 민주적 의의와 역사적 평가를 강조하고 일련의 개혁 작업이 마무리되었으므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추 장관은 집무실을 빠져나와 곧바로 엘리베이터 쪽을 향했습니다. 그러자 노영민 실장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뒤쫓아와 붙잡으려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대꾸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대통령과 노 실장이 추미애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직접 말하기를 요구했던 징계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자신 사퇴에 방점을 찍는 일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신해야 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제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해서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스스로 사임하지 않았고 사임을 당했지만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추 장관이 사임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저서 장아리에서 대통령 보고에 앞서 자신의 사퇴에 대해 당정청의 의견을 모은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당대표는 이낙연이었고 총리는 정세균, 비서실장은 노영민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재보궐선거를 앞둔 당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낙연, 정세균, 노영민 이들은 당정청을 대리해 추미애 장관의 사임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사퇴 이전에는 민주당은 직간접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경했던 것은 청와대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와 징계에 관련된 고비마다 청와대는 최재성 정무수석을 앞세워 검찰총장을 제어하기 위한 추미애 장관의 노력에 재를 뿌려왔습니다. 소위 추운 갈등 프레임, 이 프레임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부당하게 짓누른다는 맥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프레임의 진원지는 청와대였습니다. 청와대는 비서실장, 수석관일 것 없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난 일색이었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보다 검찰총장의 편을 든 겁니다. 그 중심에 노영민 실장이 있었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자주 공언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를 만나면 윤석열 총장은 내가 잘 컨트롤을 하는데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며 골치 아픈 신용을 했다고 합니다. 전격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국면에서 모 청와대 비서관이 이것은 쿠데타라며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노영미 실장이 윤 총장은 우리와 잘 소통하고 있으니 기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안심시켰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 쿠데타의 고비마다 윤석열 총장의 편을 들었던 청와대의 기류에는 이처럼 노영민 실장이 가지고 있었던 컨트롤에 대한 헛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하극상으로 결국 정치에 뛰어들 것이라는 의혹이 일어나면서부터도 노영민 실장은 그럴 리 없다며 이 의혹을 잠재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그 직후 있었던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 참여 시비에 대해 적극 엄호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들었는데 실장의 생각도 똑같습니까?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그 빼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이 상황 자체가 아마 윤 총장 본인 스스로도 아주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왜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후보로 높은 지지율이 나옵니까?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죠? 네, 그것은 뭐 일단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예, 조사에서 빼달라고 한 것을 여론조사에서 그 이행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현재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치적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지만은 이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제대로 하려는 것 때문에 이 정권에 대한 실망의 반사적인 효과로 윤석열 지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정권이 아파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뭐 그건 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 자체가 당적을 가짐으로써 이미 훼손된 법무부 장관이 자기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국민적 지지가 높은 윤석열 총장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 자체가 저는 코미디 중에 코미디로 보거든요. 추미애 장관을 그만두게 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도 노영민 실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정치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실장직 그만두고도 정치 안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 할 거라고 확신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뭐 워낙 또 가까이서 보셨던 분일 테니까 그분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평소에 했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안 하실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노영민 실장은 윤석열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지지율 1위를 달릴 때 다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가슴 속에 네. 칼을 숨기고 대통령을 속였고 국민을 속인 겁니다. 그러나 노영민 실장의 이러한 공언에도 윤석열의 정치 투신은 현실화됐습니다. 노 실장은 뒤늦게 윤석열이 대통령과 자신들을 속였다고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2019년 6월 검찰총장 후보 면접 때 자신이 들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시 4명의 후보 가운데 윤석열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에 찬성은 물론 오히려 정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견을 보이며 필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후보라고 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 그런 표현을 윤석열 당시 검찰 후보가 했다고. 또 하나는 검찰의 수사 지휘 조항이 없더라도 검경 간의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 축소에 대해서도 찬성한다.
이렇게 말하는 등 그 문재인 정부의 네.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네, 네. 완전한 참성 입장. 오히려 네. 정부보다 더 앞장서서 찬성하는 네. 이제 그러한 입장을 보였다라고 아. 저는 그러다 당시에 네, 네, 그렇게 네. 보고받은 기억이 납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보좌하는 사람은 속아서도 안 되고 속았다는 것으로 면책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노영민 실장이 국회 답변을 통해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뛰어들 리 없다고 강변하던 그 당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수사 개입과 권한 남용에 대해 소상하게 청와대에 알리고 감찰을 통해 자료도 제시하고 징계 절차까지 밟았던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속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속은 것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을 철석같이 믿고 그의 편에 서서 그를 엄호하면서 윤석열의 비리를 응징하려던 추미애 장관을 내쫓은 겁니다. 노영민 실장이 뒤늦게 속았다고 펄쩍 뛰는 것은 윤석열이 실제로 정치에 뛰어들어 대권까지 거머쥔 현실도 있었지만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후보 시절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끝까지 윤석열을 감쌌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먹던 밥이 꽉 막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뭐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그 관계라든지 또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이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처럼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속았다는 말을 믿어주더라도 추미애 장관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리 없다고 강변해왔던 노영민 실장의 무책임한 판단이 대통령의 인식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고발사주 사건의 주역인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 정책관을 인사이동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때 윤석열은 손준성 검사의 유임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은 청와대에 곧바로 손준성 유임을 요청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저서 장아리에 따르면 손준성 인사에 대해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과 대검 대변인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임시켜달라고 청와대에 부탁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탁을 안 들어주니까 그가 청와대에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만 바꾸고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을
수정관실에 남긴 것은 대통령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과 대검 대변인 유임을 부탁해 왔는데 청와대는 두 사람 다 내보내라는 추미애 장관과 두 사람의 유임을 부탁한 검찰총장 사이에서 하나씩 들어줬으니 공평한 조치를 내렸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뜻과 달리 윤석열의 부탁을 들어주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을 유임시킨 청와대의 판단은 윤석열의 비리를 철저하게 덮어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고 그것이 발각되어 징계 사유가 되자 수정관실 컴퓨터의 기록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것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시였기 때문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한 다음 날 컴퓨터를 포맷하고 나중에라도 삭제한 디지털 정보를 복구하지 못하게 하는 안티포렌시 앱까지 설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은 물론 뒤에 드러난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한 증거도 함께 철저하게 삭제됐습니다. 공수처가 뒤늦게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를 압수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뜻대로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인사가 이루어졌다라면 이토록 철두철미한 증거인멸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청와대가 손준성 검사를 유임시켜 결과적으로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를 방치해놓고 이것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징계를 부실하게 추진했다는 비난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노영민 실장은 수정관실 컴퓨터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추미애가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왜 이토록 지속적으로 그리고 사사건건 윤석열 총장의 편을 들었던 것일까? 이에 대해 노영민 비서실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코가 끼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노영민 비서실장은 탐사전을 온 취재팀에게 자신은 아무런 결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던 게 아니다. 모든 결정과 지시에 따라 나는 움직였을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 실장님, 저 탐사저널 오늘 김 기자라고 합니다. 네네네. 혹시 잠깐 좀 말씀 좀 여쭙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내가 지금 정신이 없이 바빠요. 아이고야. 한번 그럼 좀 어떻게 좀 간단한 좀 지지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좀 통화는 안 될까요? 아, 너무너무 바빠서 그래요. 아, 그럼 혹시 한 가지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 추미애 장관께서 펴낸 장아리란 책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예. 장아리라고 해서 당신께서 이제 그 법무부 장관 퇴임하실 때 과정이 좀 기술되어 있는데. 그거는 네. 그건 제가 그 책을 아직 못 봐가지고. 네. 네,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혹시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가요? 아무튼, 내가 그 책을 못 봤기 때문에. 아, 그 여기 추미애 장관 사퇴하실 때 좀 실장님께서 역할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서. 아, 역할한 건 없고. 네네. 아니, 뭐, 비서실장이 무슨, 뭐, 법무부 장관을 뭐 사퇴시킬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 어느 비서실장이, 응? 뭐, 법무부 장관 사퇴에 관여합니까? 그럼 실장님께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오로지 대통령 뜻을 전한 것 뿐인가요? 아니, 그거는. 네. 제가. 네. 그 당시에 네네네네. 그 당이고 청와대고 정부고 네네네네. 모든 사람들의 그 입장이 그 이렇게 그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 봐라.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딱 수렴하잖아요. 네. 수렴하면 이제 그건 이제 뭐 아무튼 그건 이제 보고 드리는 거고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 자기에게 보고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정도. 지시사항만 이행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네. 수렴하시는 과정 자체도 VIP 지시사항이었습니까? 아, 글쎄, 그런 거를 네. 저한테 묻지 마시라고요. 아, 비서실장이, 네. 예? 비서실장이 그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에 있었던 일들을 네.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시사항을 이행할 뿐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뿐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탐사전은 오는 2020년 12월 16일 검난, 검찰 구태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의 진실에 대해 추적해왔습니다. 그날 진실의 키를 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현재 충북 청주 상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전 충북지사를 상대로 8년 만에 국회 재입성에 도전 중입니다. 그에게는 호재도 생겼습니다. 최근 배지를 놓고 경쟁하는 정우택 전 충북지사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충북 청주 상당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과거에 지역구의 한 카페에서 돈 봉투를 건네받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고 지역 뉴스를 통해 보도됩니다. 해당 보도는 삽시간에 많은 언론 보도를 타게 됐고 급기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정우택 국회 부의장을 윤리위의 회부에 제명시켜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우택 부의장은 받자마자 돌려줬다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의뢰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올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 민주당 노영민 후보는 각 당에서 유력한 후보자이기도 합니다. 노 전 실장은 추 장관 사태와 관련해 상급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대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중한 성격이고 손에 직접 피를 묻히기 싫어한다라는 풍문까지 있다고 해도 당시 최고 관심사였던 장관의 사임이 최고 권력자의 결단 없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노영민 실장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 노 전 실장을 둘러싼 여러 다른 정황은 노 전 실장이 쉬운 갈등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줄 수 없었다는 해석도 무게를 싣게 합니다. 탐사전을 오는 노영민 실장에 대한 여러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노영민 실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후속 보도를 통해 그날의 진실에 계속 접근해 가려고 합니다. 간혹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날 윤석열이란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 날이었던 2020년 12월 16일. 만약 그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해임에 이르는 중징계였고 추미애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라면 오늘날 국민들은 영부인이 명품백을 선물 받고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는 나라, 대통령의 장인으로 불리는 사람이 제2의 국정농단을 벌여도 어느 언론, 어느 수사기관에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나라, 작년 한 해 무려 13차례에 걸쳐 해외 순방을 해외여행처럼 다니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는 참패를 기록했고 영국에는 32조 원에 이르는 퍼주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해외에서 명품 매장 다섯 군데를 들렸다는 것이 폭로돼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나라,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더니 정작 장모 최은수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있는 나라, 그리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발의 통과한 법안을 밥 먹듯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둔 나라, 언론 정확과 친일 망언을 일삼는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 싶은 윤석열을 대통령에 올 수 있도록 만든 그날, 그날의 진실을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유튜브 매체를 플랫폼으로 하는 열린공감TV는 지난 2020년 9월 언론법인화한 이후
대한민국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여러 특종 및 단독 보도 등을 통해 이슈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약 1년 9개월간 열린공감TV 법인은 경영권 분쟁이라는 내용을 거치며 시청자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후원자들께는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0월부로 모든 경영권은 법원의 최종 판결로 제자리를 찾아 원복되었으며 잠시 시민언론 더탐사란 법인명으로 사용된 것도 다시금 열린공감TV로 환원되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일부 법적 문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경영권 분쟁을 위법하게 촉발시키고 경영권 문제와 무관한 악마화에 올인한 자들은 절차에 따라 마땅히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난파됐던 열린공감TV는 찢어진 독과 돗대를 고치고 진실의 바다를 항해합니다. 열린공감TV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포괄적 이슈를 다루는 채널로 변모하며 탐사보도 전문 채널로는 탐사전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탐사전을 오는 독립언론사로서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만 운영되며 정치권력, 자본권력, 검찰권력 등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의 오작동을 지적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보도를 목표로 합니다. ARS 후원 안내 1877-0809를 통해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내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실망하고 떠났던 구독자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악마와의 오해하고 불신했던 분들도 한 분 한 분 진실을 알게 되어 잠시 멈췄던 후원과 응원을 다시 시작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금 열린공감TV호가 의혹의 어두운 바다를 진실을 찾아 항해할 수 있도록 등대가 되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